3월 8일입니다. 오늘 메뉴는 현미 누룽지탕, 엄마 앞에 파김치, 어제 담근 거예요. 오늘도 야구를 우리가 1%의 가능성도 이제 없어졌어요. 대만이 져서. 예. 근데 뭐, 우리나라 경기 보느니 오늘 경기가 훨씬 재밌었습니다. 대만 네덜란드전이. 처음 오신 분들은 5초 안에 다운받고 왼쪽 하단 제자 유튜브 구독자들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맛있게, 냠냠. 방금 다른 방에서 구독과 좋아요 BJ 추천 그 감사합니다. 자식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 각대대 다른 BJ님이죠. 아, 내거 짝퉁 있어, 짝퉁. 내가 원래 BJ 그 자식이었거든. 아이디 한번 바꿔서 그래. 나 짝퉁 있어. 야구 방송은 별로라 전안 들어갔음. 버퍼 나갔다 들어와. 아니야. 현미누룽지로 갔다가 끓인 거야. 현미누룽지 개비싸. 100% 현미거든,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두 팩에 15,000원이야. 요만한 거. 두 팩에 15,000원. 깻잎치킨 먹방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2시간 뒤 출근. 고소해. 알타이도 있는데 파김치가 더 맛있어. 난 금방 담근 김치도 되게 좋던데. 배추김치도 그렇고 파김치도 그렇고 금방 담근 것도 맛있어. 양념 맛으로 먹는다랄까? 식감과 익으면 뭐 익은 맛으로 먹고. 아, 개고소. 아, 겉에만 안 뜨거워. 이야, 야간하니까 자식이 좋은 거 사주려고 알바 뛰었다가 생각난다. 멋있지. 아, 개 뜨거워. 겉에만 식었어, 보니까. 그냥 먹는 게 훨씬 고소하던데 어때요? 끓여 먹어도 맛있어요. 끓여 먹어도 고소해요. 혓바닥 앞에 다 됐어. 아, 뭐 아주 맛있어. 현미의 그 고소함, 누룽지를 테니. 혓바닥은 벌써 됐네요. 지금도 잘 쓰고 있어, 대견. 뭘잘 쓰고 있어? 너니까 나갔다 오는데도 버퍼씨만 먹고 게임 버퍼야. 후파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UF 마이크. 이거 우리가 사줬지. 잘 써야지, 30만원짜린데. 또치, 올리브님 추천 감사합니다.
누가 전에 밥하고 김치만 먹어달라 그랬는데. 누룽지만 김치만 먹네. 올리브예요, 올리브. 아, 올리브. 우엉차예요, 우엉차. 우엉차. 올리브래. 할머니 누룽지탕 개 좋아하는데 술집이나 그런 데 파는 것도 맛있고 할머니 누룽지탕 만들기 간단하다고요? 레시피를 몰라가지고 해물도 다 손질해야 되고 그 간단한가 그게? 아 해물용지랑 술안주로 완전 좋아. 어깨 접혀 있는 거예요. 해물누룽탕 손 많이 갈 텐데 해물도 다듬어야 되고 이것저것 해물 넣어야 되고 누룽지야 시중에 파는 것 같다가 그냥 넣으면 된다지만 유희애님 추천 감사합니다. 해물 다 파는데 손질해야 돼 그러잖아. 그 전분물도 만들어서 넣어야 되지 않나? 잘 먹지 배고프지. 지금 시간이 몇인데? 봐요, 벌써 해물 사와야지. 해물 해보기님 손질해야지. 추천 감사합니다. 전분물 뭐냐 만들어야지. 뭐 전분 만든 건지도 아니다마는. 손 많이 가네. 다 때려 붓고 끓이면 되는 그게 아니야. 손질된 거 사서도. 그냥 음식 같은 거나 과일 같은 경우는요, 손질된 거뭐 씻겨 있는 거 사도 또 해야 돼. 단지 숙사비님 두번 추천 씻을 거, 감사합니다. 한번만 씻고 마는 거지. 요새 믿을 게 없어갖고. 오징어 볶음 수준. 오징어볶음. 어서 와. 아, 내가 이 시간에 누룽지 먹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긴 하다. 속으로도. 김치 맛있게 하는데 계속 먹으니까 맵다, 슬슬. 파가면 어서 그런가?
어제 담근 거라 내일까지 밖에 있어야 돼요. 살짝 뒷끝맛이 매콤해요. 아, 휴지. 좀 따끔해서 먹어야죠. 다들 잡니까? 뭐 조용해. 방에 그래도 한 30명 있지 않니? 배평한 터에서 농주 먹어요. 너무 잘 먹어서 보고 있다고? 아, 그 소녀물도 먹으려고. 야, 이거 현미 누룽지 비싸요. 엄마 현미 누룽지는. 파김치 익으면 진짜 맛있겠다. 파김치 먹고 뽀뽀해야 되는데. 아, 뽀뽀할 사람이 없네. 파김치 먹고 뽀뽀해야 되는데. 나 너네 집에 왜 가? 뭐가 싫어야? 응?
파김치 먹으면 뽀뽀하는 거야. 안 가나 이제. 아유, 김치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 안경에도 튀었냐. 심한 거는 뭔 말이야? 아, 배불러. 배 터질 것 같아. 취두부 먹는다. 취두부 먹는다. 말로는 뭘 못해. 취두부 먹으면 못 견뎌. 하여간 맛보단 냄새지. 더스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맛있게 냠냠. 잘 먹었네요.